재생팜 장성수기예요. 요거 12V 어댑터. 아두이노 할때 쓰던 게 남아서 쓰는 거고, 요런 거 하나 사왔어요. 그 다음에 얘는 W3230 템퍼레이처 컨트롤러예요. 그 다음에 컨트롤러고, 얘는 히트 센서, 발열 센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파워 부분 선을 이렇게 하나는 긴 거, 하나는 짧은 거. 이렇게 해준 다음에, 여기 파워 부분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한 선은 S1에 넣게 됩니다. S1이 요게 릴레이예요, 릴레이. 왜냐면 얘가 12V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이제 요 센서의 한쪽은 그라운드랑 연결을 해주고, 한쪽은 S2랑 연결을 할 거예요. 여기 선이 짧아서 연결을 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S2에 집어넣고 조여줍니다. 됐어요. 그리고 이제 요 파워는 SMPS랑 연결하고, 얘는 그라운드랑 연결하면 되겠죠. 그라운드는 여기 있습니다. 이제는 여기 플러스 선하고 마이너스 선. 요거. 플러스 선, 마이너스 선. VCC랑 GND에 들어가는 거를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고, 요거는 되게 편해요. 요렇게 하고, 누른 상태에서 얘를 집어넣고, 빼면, 오호호호, 단단해. 대박인데? 요거 조금 끝을. 얘도, 누르고 집어넣고, 와우. 그리고 요렇게 요 어댑터랑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자, 테스트를 또 해봐야겠죠? 자, 이제 차가운 물에 온도 센서랑 얘를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조금 전에 10.1도였는데 지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네요. 여기 아웃에 불이 켜지면 작동이 되는 거죠. 보이시죠? 지금 쭉쭉 올라가고 있네요. 1도 올라갔다, 1도. 아, 근데 좀 별로 좋지 않은 냄새가 나네. 그래서 15도까지 올라가면 멈추는 거를 봐야 될 텐데, 물 온도가 뒷별한다가 춥긴 추운가 보네요. 10도? 지금 앞베란다는 16도. 12.4도? 냄새가 나니까 꼭 뭐가 망가진 것 같아. 불안해. 아, 이 개코를 어떻게 하면 좋아? 12.4에서 왜 움직이질 않냐? 이제 올라가네, 올라가네.
이제 불이 꺼지는 거를 봐야죠. 15도까지 지금 세팅을 해놓은 건데, 이제 요거 하고 세팅하는 법도 또 이제 설명을 드려야겠죠. 세팅하는 법은 유튜브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 회로 하는 것도 인도 사람 같아 보이는데, 유튜브에 한 두어 개 있는 것 같아요. 내 것까지 올라가면 세 개인가? 히히히히. 아, 여기에 이슬이 맺혔어. 센서에 겉표면에 이슬이 딱 맺혔네요. 근데 여기 물에 잠기면 왠지 불안해. 잘못될 것 같은 느낌. 해놨다 그러긴 했는데, 아, 15.2도인데? 왜안 꺼지? 아, 불이 꺼졌네. 여기 아웃에 불이 꺼졌습니다. 이제 확인했습니다. 아.